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HG 2017년형 모던 컬렉션입니다. 무사고 성능 점검 상태에 올 양호. 그런데 단순 교환 하나는 있다. 운전석 휀다. 오늘 이 차량 판매하는 가격은 162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100마의 파선입니다. 일단 중고차 구입 시 가장 중요한 주행 테스트부터 확인해보고요. 차량 외관, 실내 자세히 담아보겠습니다. 출발. 오늘은 햇살이 강하네요. 태양엔 선글라스. 중고차는 유일모터스입니다. 자, 유일모터스 홈페이지는 인터넷 주소창에 유일모터스.com 치시면 이동 가능하십니다. 자, 수도권 매물 10만 대 중 가성비 좋은 차량 2만 대 간추려 두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차량 시세, 옵션, 디자인들 비교해 보시면 중고차 구입 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유선 상담이 필요하실 때는 1644-6434 연락 주세요. 자, 일단 주행거리는 68,000km. 주행거리가 짧아서 뭐 실내 내장재나 주행 질감은 저속 구간에서는 좋다 판단됩니다. 하지만 고속 테스트 무조건 해보셔야 합니다. 에어컨은 잘 나온다. 통풍 시트, 오케이. 자, 정차 중에는 옵션 테스트. 태양이 눈을 때리네요, 때려. 자, 뒤쪽은 오토가 아니에요. 앞쪽만 오토. 뒤쪽은 원터치가 아니다. 통풍 시트 작동 잘 됩니다. 등이 벌써 시원해. 핸들 열선 틀어보고 오토홀드 작동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작동 잘 되네. 오케이. 다시. 오케이. 쏘리. 자, 정차 중에 옵션 테스트 할 때 전방 주시를 까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까먹어가지고 뒤에서 빵 하시네요. 오케이. 핸들 열선 벌써 따뜻. 이 그랜저 HG가 하체가 약하거든요. 4만에 무너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랜저 HG가 유독 빨리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체가 약한 것 같아요. 얘는 지금 68,000인데도 하체가 짱짱하다. 그리고 신호 잘 받았어. 조금 더 간격을 벌린 후 가자. 역시 240이라 잘 안 나가요. 이제 3000cc, 3.0과 비교했을 때는 출력이 조금 모자른다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240이 인기가 더 좋아. 그 이유는 뭐 세금과 연비 그런 것 같은데 사실 큰 차이는 없거든요. 저는 그랜저 HG를 다시 산다면 사실 3.0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취향은 또 다 다르고 차량 스펙들도 다양하니까 본인 입맛에 맞는 차량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랜저 HG 되게 편안했어. 부담도 없고. 수입차는 이제 수리비 터지면 스트레스니까 되게 조심조심 타면서도 그 약간의 스트레스를 안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랜저 HG 탈 때는 진짜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매우 정숙하다. 그 열선, 나 아까 통풍 틀었는데 뜨거워. 분명히 아까 통풍을 내가 눌러놨었고 시원했었는데 왜 갑자기 열선 시트가 생각했더니 무서워. 조수석 통풍 모터 소음도 확실합니다. 잘 돌아간다는 거겠죠. 에어컨도 잘 나오고. 오케이. 이 절구가 첫 번째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넘는다. 두 번째는 브레이킹 하면서. 오케이. 세 번째는 다시 가속하면서 넘어볼게요. 중고차 구입 시 이렇게 다양한 구간, 뭐 요철 구간, 다양한 속도, 다양한 노면 상태에서 실차 확인을 해보신다면 차량 주행 성능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이런 선호 스펙 차량 구입하실 때도 비슷한 동스펙들 실차 확인해서 구입을 하셔야 돼요. 6만 킬로, 또 짧게는 3, 4만 킬로 차량들도 이 차량 컨디션이 무너진 애들도 있어요. 이번에 제가 매입한 티볼리, 그 차량은 5만 킬로인데 상태가 오마이 갓입니다. 어질어질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동스펙 차량들도 실차 확인을 통해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고차는 상태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특히 하체 상태 이런 거겠죠. 하체 컨디션이 신차급에 가까울수록 좋겠지만 무너진 차량들도 많아요. 그럼 내가 구입하려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우수한 상태의 차량을 구입을 해야겠죠. 같은 가격대라면. 자, 그리고 그랜저 HG는 이제 뭐 저렴한 차량들은 5,600도 있어요. 초기형들 안개등 바퀴는 15년식 이후부터는 거의 이제 1,000만원 이상 되죠. 오늘 이 차량 판매하는 가격 동급 스펙 대비 매우 저렴한 가격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요. 괜찮다 판단되실 때는 연락을 서둘러 주세요. 잘 나가. 급브레이킹도 안정적인데요. 자, 그럼 차량 장소 이동해서 차량 외관, 실내 자세히 담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그랜저 HG 차량입니다. 2017년형 주행거리는 68,000km입니다. 무사고 성능 점검 상태 올 양호. 그런데 운전석 휀다 교환은
있다. 판매하는 가격 1620만 원입니다. 그랜저 HG 중 가장 높은 연식의 선호스펙 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차량 외판 상태 겁나 깔끔. 리어 테일 램프도 매우 깔끔합니다. 자, 이 화이트 바디의 광빨에 또 테일 램프까지 매우 깔끔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더욱더 깔끔해 보인다. 중고차 구입 어디서 하시던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판 상태를 확인 후 그 다음 세부적으로 또 확인이 필요합니다. 헤드라이트, 엠블럼, 그릴, 범퍼 하단 부분, 안개 등 매우 깔끔하다. 전면부 광빨이 살아있고 또 흰색 바디에 파선 진리죠? 끌리네. 자, 측면부 매우 깔끔합니다. 자, 휠 타이어 상태 전반적으로 깔끔. 여기 살짝 기스가 있지만 크게 티는 안 나네요. 오케이. 앞타이어 트레드는 60%. 자, 리어 쪽 리어 휠도 매우 깔끔합니다. 뒷타이어 트레드는 와우 90% 이상. 높은 컨디션의 외관 상태만큼 휠 타이어 상태도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쪽도 휠 상태 겁나 깔끔. 와우, 동일하게 90% 당연하겠죠. 자, 조수 앞쪽 휠도 매우 깔끔하다. 앞타이어 트레드는 60%. 자, 외판 상태 겁나 깔끔. 실내 상태도 매우 깔끔하길 기대하며 들어가 볼게요. 아,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엔 매트가 하나 더 있나? 순정 매트 같은데요? 오케이. 그리고 그랜저 HG 트렁크 공간, 에쿠스랑 비교해도 안 뒤집니다. 매우 넓어요. 그런데 스페어 타이어는 이제 빠졌다. 타이어 펑크 키트만 있습니다. 자, 리어 쪽부터 매우 깔끔한 실내 내장재. 거기에 보이는 스위치는 단 두 개다. 열선 시트 스위치와 윈도우 스위치. 오, 후석 가죽 시트 상태 겁나 깔끔. 천장 내장재는 뭐 파선 때문에 크게 차지하고 있진 않지만 오염된 곳 없어 보입니다. 반대쪽. 자, 동일하게 버튼 두 개가 있다. 열선 시트 스위치와 윈도우 관련 스위치. 그리고 그 하단에는 컵홀더 및 수납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겠죠. 후석 시트 상태 매우 우수하다. 천장 내장재 상태 또한 우수하다. 자, 조수석으로 이동. 자, 조수석 도어 안쪽입니다. 매우 깔끔한 상태. 조수석 전동 시트 스위치 확인되고요. 자, 매트를 코일 매트로 변경을 해두셨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일 매트보다는 순정 매트가 좀 더 퀄리티가 높아 보여서 저는 순정 매트를 선호합니다. 가죽 시트 상태 매우 깔끔. 대시보드 상태도 매우 깔끔합니다. 자, 운전석으로 이동할게요. 자, 운전석 도어 안쪽입니다. 윈도우 관련 스위치, 사이드 미러 조정 조비 스위치, 전동 시트 스위치 확인됩니다. 하단에는 동일하게 커플도 수납 공간 확인되고요. 운전석 가죽 시트 상태 해짐은 없고요. 사용감도 매우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240 모든 컬렉션에 이렇게 옵션이 많다고. 뻥 스위치입니다. 뻥 스위치 안 눌려. 요거 이렇게 세 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는 뻥 스위치. 뭐 옵션이 왜 이렇게 좋아 착각을 했었네요. 자, 실내 탑승해 볼게요. 자, 핸들 가죽 상태, 내장재 상태, 대시보드 상태 매우 깔끔합니다. 자, 시동 걸어 볼게요. 스타트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자, 240이 원래 엔진 소음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매우 정숙하다. 자, 주행거리 68,296km입니다. RPM 진동이나 부조 1도 없다. 자,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관련 스위치, 핸들 열선 스위치, 그리고 설정 스위치 하단에 확인되고요. 왼쪽에는 미디어 관련 스위치, 그리고 하단에는 블루투스 관련 스위치 확인됩니다. 자, 내비게이션 들어가고요. 액튠 사운드가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 DMB, 미디어, 그리고 블루투스 지원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대시보드 상태,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 담아보고요. 자, 깔끔하죠. 자, 미디어 관련 스위치 하단에는 오토 공조기 스위치 확인됩니다. 에어컨 매우 잘 나온다. 그리고 그 하단에 수납 공간, 시거책, USB 억세단자 1구 확인되고요. 주차 브레이크, 오토 홀드 주차 센서, 냉풍 열선 시트 좌우 모두 작동 잘 됩니다. 컵홀더는 2구, 글로브 박스에는 매뉴얼 들어있다. 자, 그리고 콘솔, 에쿠스 콘솔 크기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실내 크기가 그랜저가 매우 넓어서 에쿠스에게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패스 1차원 룸밀러와 선글라스 케이스. 전 차주분께 택배 발송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독 해놔야겠죠. 칙칙. 썬루프는 작동 잘 되고요. 랩들 확인됩니다. 자,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그랜저 HG 차량 어떠셨어요?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요. 괜찮다 판단되실 때는 연락은 서둘러 주세요. 항상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s, I know I'm crazy, crazy about you, crazy about you. I'm a fancy.